안녕하세요. 모터스포츠 이야기 쉽게 전하는 채널 체커스입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에밀리아 로마냐 그랑프리 다들 보셨습니까? 사실 이번 그랑프리는 스프린트 퀄리파잉을 제외하면 조금 지루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던 레이스였습니다. 하지만 시즌 전체로 시선을 넓혀보면 조금 흥미로운 부분도 있었던 레이스였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각 주제별로 에밀리아 로마냐 그랑프리를 리뷰하겠습니다. 먼저 하스 이야기입니다. 이번 레이스에서 하스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스프린트 퀄리파잉에서 8위를 배정받으면서 귀중한 보너스 포인트 1점을 챙길 수 있었죠. 게다가 레이스 스타트 이후 케빈 마그누센은 5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대로 순위가 유지됐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아쉽게도 추월을 몇 번 당하면서 순위가 떨어지고 말았는데요. 레이스 후반부로 가면서 케빈 마그누센은 9위로 내려갔습니다. 그럼에도 하스는 이번 레이스에서도 포인트를 챙겼습니다. 보너스 포인트까지 합산하면 총 3점을 챙길 수 있었죠. 이 정도면 적어도 알파타우리나 윌리엄스 그리고 에스턴 마틴보단 나은 성과입니다. 군터 감독님, 이번에도 케빈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바로 믹 슈마허입니다. 믹은 이번 레이스에서도 실수를 저지르며 순위가 급격히 떨어지고 말았죠. 믹에게 거는 기대의 상당 부분은 사실 아버지 슈마허 때문인데요. 그래선 안되지만 자꾸 아버지와 아들을 비교하게 됩니다. 미하엘의 데뷔 당시와 비교하면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한편 하스는 최근 하얀 페라리라는 루머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페라리에게 파워 유닛 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부품과 솔루션을 함께 제공받고 있다는 건데요. 포뮬러1은 기본적으로 자기 팀의 차는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 레이스라서 과도하게 다른 팀의 부품이나 솔루션을 받아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팀들이 하스가 페라리의 복제품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걸 증명한다는 게 꽤 쉽지 않은 일이긴 합니다. 아무튼 당분간은 하스의 페이스는 이대로 유지될 것 같습니다. 이번 레이스에서 메르세데스는 지난 레이스와 비슷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긴 했습니다. 특히 맥클라렌의 랜도는 샤를이 실수를 하는 운이 더해지면서 3위로 포디움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텔 역시 오랜만에 포인트를 획득하는 등 괜찮은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메르세데스 파워 유닛이 조금씩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업데이트는 불가능하지만 나름의 해결책을 찾아낸 것 같아요. 하지만 문제는 루이스 해밀턴입니다. 루이스는 이번 레이스 주말 내내 퍼포먼스가 좋지 않았습니다. 굳이 루이스 해밀턴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조지 러셀의 페이스는 나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지는 스타트도 좋았고 레이스 내내 4, 5위 사이를 오가면서 꽤 높은 순위를 유지했죠. 하지만 루이스 해밀턴은 14위에서 출발해 잠시 순위가 오르긴 했지만 이후 오랫동안 피에르 가슬리와의 배틀을 펼치면서도 추월의 기회를 좀처럼 잡지 못했습니다. 물론 피트워크의 실수도 있긴 했는데 트랙 위에서 펼쳐진 배틀에서 예전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난 레이스에서는 자신에게 적합한 셋업을 찾았다고 했는데 비슷한 구조의 이몰라에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느낌입니다. 그래서 메르세데스의 문제라기보다는 루이스 해밀턴이 아직도 W13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 이 상태가 유럽 시리즈 동안 루이스를 계속 괴롭힌다면 아무리 7번의 월드 챔피언이라고 해도 팀에서는 루이스가 아닌 조지 러셀에게 비중을 더 둘 수밖에 없습니다. 지나간 명성보다는 현재 팀의 포인트를 가져오는 드라이버가 우선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루이스 해밀턴, 과연 뭐가 문제인 걸까요? 지난 레이스까지 아주 좋은 페이스를 보여줬던 페라리. 하지만 홈 그랑프리에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현장을 찾아온 티포시들은 두 번이나 아주 크게 실망하고 말았는데요. 첫 번째는 카를로스 세인츠 때문이었습니다. 카를로스는 스프린트 퀄리파잉에서 4위를 차지하면서 4번 그리드에서 레이스를 시작했는데 문제는 스타트에서 휠스핀이 일어나면서 트랙션을 빨리 잡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결국 랜도 다니엘에게 차례로 추월을 허용하고 말았는데요.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 중에 다니엘과 충돌하면서 그대로 스핀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카를로스의 레이스는 첫 번째 랩에서 그대로 멈추고 말았죠. 그래도 샤를 르클레르는 3위에서 페레즈를 노리고 추격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샤를 역시 제대로 된 공격을 펼쳐보진 못했습니다. 레드불보다 좀 더 빠른 페이스를 보여줄 때도 있었지만 적어도 이번 레이스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셈입니다. 게다가 전략적으로 여유가 있는 레드불의 작전에 완전히 휘말리면서 우승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실수는 마지막 피트아웃 직후에 일어났습니다.
이번 시즌 드라이버스 챔피언 1위를 달리는 그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실수가 일어났고 결국 스핀하면서 프론트윙과 타이어를 망가뜨리고 말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플랫스팟이 일어난 타이어를 교체하고 프론트윙을 바꾸면서 다시 레이스에 복귀하긴 했지만 그의 순위는 8위에 멈추고 말았습니다. 개막전 이후 파죽지세를 보였던 페라리로서는 홈그랑프리에서 가장 좋지 못한 성과를 거두었으니까 꽤 실망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시즌을 소화하다 보면 언제든지 그리고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트랙에서는 빠를 수 있지만 또 어떤 트랙에서는 느릴 수도 있죠. 게다가 빛까지 왔으니 예측은 더 힘들었을 겁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페라리는 여전히 지난 몇 시즌 때보다 아주 빠르다는 겁니다. 다만 빠른 차를 가지고 제대로 성과를 내려면 실수를 통제하고 피트워크 속도도 높이는 등의 무던한 노력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레이스까지 들쭉날쭉했던 페이스를 보여줬던 레드불. 하지만 이번 주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레드불은 막스와 함께 예선 1위, 스프린트 퀄리파잉 1위까지 차지했고 그 다음에는 레이스 1위까지 차지하면서 여기에 패스티스트 랩 기록까지 더했습니다. 보너스 포인트를 포함해 아주 두둑한 점수를 쌓을 수 있었죠. 페레즈 역시 2위로 레이스를 마무리하면서 잠시 주춤했던 레드불의 기세를 되살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막스와 페레즈 둘 다 페이스가 좋으니까 레드불은 막스는 크루징을 하게 내버려두고 페레즈를 샤를레 방어로 돌리는 등 아주 여유있는 작전을 폈습니다. 게다가 페레즈는 샤를과 가까워질만 하면 도망가기를 반복하면서 페라리의 추월 의지를 완전히 꺾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피트워크에서도 여전히 빨랐습니다. 레드불의 피트워크의 가장 큰 장점은 실수가 거의 없다는 것, 그리고 아주 빠른 작업 시간을 꾸준히 유지한다는 겁니다. 한때 1.82초라는 믿기 힘든 기록을 세우기도 했지만 이 팀은 늘 피트워크 시간의 기록은 중요치 않다, 진짜 중요한 것은 꾸준히 빠른 것이다 라며 피트워크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른 팀보다 평균적으로 빠른 작업 속도가 더해지면서 이건 역시 이들의 훌륭한 경쟁력의 일부가 됐습니다. 사실 이번 레이스를 앞두고 지난 레이스에서 있었던 파워 유닛 결함이 또다시 이들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이번 레이스를 보니 그런 걱정은 당분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빠른 페이스를 보여주면서도 어떤 문제도 없었으니까요. 물론 이어지는 마이애미 그랑프리처럼 더운 지역에서 개최되는 레이스에서도 잘 버틸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만약 거기에서도 문제가 없다면 페라리의 페이스를 충분히 견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순위는 여전히 페라리가 앞서 있지만 페라리는 과거에도 레드불과 치열하게 경쟁하다 2위에 그쳤던 기억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레드불은 페라리를 쫓아가며 그들을 압박해본 경험이 많다는 뜻인데 페라리, 이 상태가 시즌 중반까지 가면 아마도 PTSD가 찾아오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상황들로 에밀리아 로마냐 그랑프리를 정리해봤는데 레이스 자체는 좀 지루했지만 그래도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몇 가지 정황들은 분명히 있었던 레이스였습니다. 비단 레드불과 페라리뿐만 아니라 메르세데스와 맥클라렌의 구도 그리고 페라리 엔진을 사용하는 팀들의 퍼포먼스까지 앞으로 펼쳐질 레이스에 대한 예측을 돕는 증거들이 제법 구체적으로 나왔는데요. 과연 다음 레이스에서는 이런 증거들이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에밀리아 로마냐 그랑프리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모터스포츠 이야기 쉽게 전하는 채널 체커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